맨 처음에 만나기 전에 이제 의사분이시고 서울대 나왔잖아요. 그래서 볼보를 타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궁금했는데 대놓고 한 달에 얼마 벌어요? 짜잔! 볼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, 제가. 이 차가 XC60인데 이 차 살려면 얼마 기다려야 되더라? 거의 6개월에서 1년? 진짜로 사기 힘든 차예요. 요즘에 인기도 많아졌잖아요. 안전 때문에.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디젤 인스크립션 모델이에요. 그래서 이 차를 오늘 진짜 구경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게 또 미래에 제가 꿈꾸는 차거든요. 그래서 이 차 한번 오늘 구경 한번 해볼게요. 뭐 이 눈빛이랑 이런 것도 다 그냥 우리가 볼보에서 많이 봤어서 솔직히 디자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많이 길거리에서 보기 때문에 뭐 특별할 게 없어요. 근데 정말 이게 엄청 튼튼한가 봐. 그렇게 사고가 나도 아무도 안 죽는 거 보면은. 자, 측면 같은 경우는 요 휠이 좀 이쁘게 생겼네. 휠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20인치 좀 전형적인 SUV 같이 생겼다가 해치백 느낌이 좀 나. 요 정도 느낌이면 되게 괜찮은 것 같아. 색깔이라 이거를 샀어야 되네. 이게 근데 인기가 이렇게 많아질 줄 몰랐지. 아, 측면 같은 경우도 정말 봐줄만 합니다. 자, 그다음에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딱 누구세요? 아, 네, 안녕하세요. 아니요. 아이고. 아, 여기 지금 촬영하는 데라서. 아, 그래요? 이러시면 안 돼요. 아, 네네네. 여기 나오세요. 아, 예, 죄송합니다. 이 차 주인이신데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아이류미 성형외과 대표원장 허우진이라고 합니다. 오늘 재벌TV에 출연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오늘은 좀 재밌게 촬영해보려고 하는데요. 재벌TV 많은 성원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혹시 그 장수원 씨하고 친하세요? 괜찮아요? 많이 놀랬죠? 같이 로봇 역할 하시는 것 같은데? 안녕하세요. 재벌TV에 제가 출연을 했습니다. 내가 이제 뒷면이 난 이 차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. 이 디아블로의 뿔같이 딱 생겨가지고 난 이게 밤에 그렇게 멋있더라고. 특히 XC90하고 60, 40은 조금 너무 애 같고 요 두 가지가 좀 멋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뭐 특별히 뭐 볼 게 없어요, 사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트렁크 같은 데 한번 보시면은 쭉 차주 나와서 치우라고 하자. 치우라 그래. 트렁크 사이즈는 여러분 그냥 좀 볼만하다? 그냥 뭐 적당히 짐 실을 정도? 이 차 막 넓고 막 이렇게 너무나 실용성 있고 그런 차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일단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요 색이 굉장히 고급스럽잖아요. 근데 요쪽에 좀 살짝 플라스틱 느낌. 요게 좀 간지가 떨어져요. 아, 그리고 요 이제 시트가 좀 고급스럽게 생기긴 했어요, 진짜. 특히 우리나라 이 색깔밖에 안 들어온다고 하는데 요 시트가 최대 단점이 목 안전 때문에 목 조절이 안 돼요. 근데 일단 이런데 이거 통풍 시트는 진짜 시원하게 될 것 같고요. 아, 이 디자인은 다 똑같긴 한데 실물로 보면 여러분 훨씬 더 이쁩니다, 진짜. 볼보는 진짜 많이 안 타봐서 그런지 이렇게 색다른 실내 디자인을 보니까 괜찮다. 새로운 걸 보는 느낌? 이런 느낌이 들어요. 이 실내 디자인은 되게 이쁘네요. 그리고 이런 핸들 느낌이라든지 특히 이런 이제 계기판이라든지 이런 게 제가 좀 안 봤던 생소한 거라서 좀 신기한 것 같아요. 이게 전부 터치로만 돼 있잖아요. 이게 터치야? 네, 올 터치잖아요. 아, 잠깐, 이게. 터치였나? 기억이 안 나네. 오, 네. 터치네? 그럼 어떻게 사용했어요? 나 터치였네. 아, 죄송해요. 하도 누르진 않아가지고. 이런 건 되게 좋아. 수납 공간 많은 거. 여러 가지 막 다 놓을 수가 있잖아. 컵을 놓고도 여기도 물건을 놓고 여기도 물건을 놓고. 난 이런 수납 공간 많은 게 너무 좋아. 시동 거는 버튼도 여기 있고 드라이브 모드도 여기인데요. 최대 장점은 수납 공간. 그리고 또 닫았을 때 얼마나 깔끔하냐면요. 딱 이렇게. 이런 나무 느낌이 진짜 나무 느낌이잖아요. 안 만져보셨죠? 나무인지도 처음 알았어. 닫아본 적이 없어서. 이쪽도 실제 나무 느낌. 뭔가 코팅이 한번 만져보세요. 코팅이 하나도 안 된 이런 나무 느낌. 그러네. 약간 앤틱한 느낌이 있네. 네, 이런 느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. 뒷자리가 솔직히 편하진 않다. 막 좀 답답한 것 같은데. 시트 조절도 안 돼요. 아, 안 되는구나. 네, 안 돼요. 근데 여기 개방감이 좋네. 이런 거 느껴보신 적 있어요? 개방감? 개방감 안 열어봤어, 한 번도. 그리고 여기, 제 2열 공조기 항상 이거 신경 쓰는 부분. 요거 있어야 뒷좌석 사람들이 편하다. 여기 그리고 코드 꽂는 게 있네요. 이게 뭐야? 220V 코드 꽂는 거야. 이거 왜 꽂아, 이걸? 그러니까 이 차로 뭐 캠핑을 가도 되고, 아니면 아예 여기서 같이 뭐 충전할 때 있잖아요. 아, 충전기요? 네. 나 딜러야? 여기 충전기 어디 있어, 근데? 야, 차 팔로 왔는데. 아, 진짜 몰라. 그리고 팔걸이, 제가 옛날에도 했던 인절미가 들어있어요. 볼보가 수납 공간을 되게 잘 채웠네. 그리고 요런데 딱 컵홀더 바로 나오고. 오, 멋있다. 네, 괜찮죠? 이런 거 처음 보셨죠? 처음 봤어요. 열 필요가 없잖아요. 열 일이 없죠.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팔걸이까지 있고 이게 또 수납 공간. 이게 수납 공간이 많은 게 좋은 거거든요. 와, 여기 또 있어. 이거는 이제 아마 그거 거야. 스킷수로? 이거 뭐해? 부시지 마세요. 부시면 안 되니까. 이 차 같은 경우는 뒷좌석에 성인들을 태우는 느낌보다는요 애들이 있을 때 좀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머리 공간 이런 데도 좋고 그래서 애들 키우는 패밀리카로는 아주 굿입니다. 그리고 안전하고. 홍보 좀 하세요. 네,
아이르미 성형외과는 신사역에 있는 성형외과로 코, 윤곽, 양악을 전문을 하고 있으며 지금 여기까지만 얘기했는데도 질문이 많이 아 그래? 네. 아 그래요? 아 저도 수많은 차 중에 왜 XC60을 고르셨어요? 일단 볼보를 타고 싶었어요. 볼보? 그리고 SUV를 타고 싶었어요. 안전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전부터 볼보가 세이프티 가지고 밀어붙였잖아요. 마케팅을. 그래가지고 볼보는 일단 안전할 것 같고 차체가 낮으면 시야가 좁아져요. 네. 그래서 조금 답답해가지고 SUV를 고른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XC60은 90은 그 1억이 넘어가서 조금 경제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워서 네. XC60이 가격이 조금 적당하고 또 그 밑에 30인가? 그게? 40. 40? 아, 그래. XC40. 근데 왜 40, 60, 90이야? 40, 60, 80이 아니고? 그럼 볼보에 전해줄까요? 이게 딱 타봤을 때 네. 승차감이란 표현 있잖아요. 네네네. 어때요? 그러면은? 제가 이제까지 타본 차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네. 2006년 산타페이고요. 작년까지 네. 탔습니다. 그 다음에 벤츠 C 클래스를 한 2년 정도 탄 적이 있는데 일단은 승차감은 당연히 산타페보다는 좋고요. 볼보가 비교가 너무 안 된다. C 클래스보다는 약간 거친 면은 있는데 다른 사람들 그 SUV를 조금 타봤거든요. 예를 들면 네. 카이엔인가 뭐 카이엔 비스큰 거랑 디스커버리랑 뭐 렌지로버인가 네. 그런 거 좀 타봤는데 그것보다 오히려 볼보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물론 뒷좌석을 탔지만 이 디자인 자체가 네네. 좀 안 보던 디자인이라 네네네. 뭔가 좀 새로운 느낌이 있고 진짜 궁금한 게 네네. 아직 어디 박아보신 적 없죠? 아직은 박아본 적 없습니다. 이게 안전하잖아요. 네네네. 막 타면 진짜 죽지 않는다고 이런 기사를 저 언뜻 본 적 있어요. 볼보에서는 사망자가 한 명도 없다. 아 맞아요. 네네. 한 명도 없대요. 네. 일단은 이 볼보 있잖아요. 네네. 요거 얼마 주고 사셨어요? 6,800인가? 아, 6,800 네네. 정도? 6,900인가? 아, 이 정도면은 네. 아, 고민이 될 만하네. 라이벌 차들이라. 네네. 근데 옛날 같았으면은 아마 사람들이 이 차를 안 골랐을 거예요. 왜요? 근데 네임 밸류가 좀 떨어져서. 근데 이제 이효리 씨가 타고 나서 유명해졌다며? 나 그 소리에 들어. 그걸로 좀 유명세를 타다가 네네. 이렇게 그래프가 가다가 네네. 갑자기 그 아나운서 분도 있잖아요. 네. 진짜 크게 사고가 났는데 헬가상만 입고 끝났던 거예요. 그게 볼보를 타고 있다가 대박. 이제 난리가 난 거죠. 그 뭐냐 여자친구분하고 이렇게 같이 둘이 데이트할 때만 이걸 타잖아요. 데이트할 때만 출근할 때 타죠. 아 데이트는 안 데이트로? 멀리 안 가요. 좀 그런 좀 귀찮아하세요? 네. 죄송합니다. 진짜예요. 대화가 아니어지네. 아, 네, 진짜예요. 제가 이걸 타보니까 생각보다 디젤 사기통이거든요, 이게. 네네네. 사기통 디젤이면은. 사기통이 뭐죠? 그러니까 이 실린더가 4개예요. 아, 4개? 이거 6기통 아니야? 이 정도 사기통. 근데 왜 이렇게 비싸? 얘네는 다 사기통이에요. 아, 1억 넘어도 사기통의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, 그럼? 연비가 일단 좋죠. 아, 연비가? 근데 힘이 약하죠. 진짜 궁금한 게 성형외과에 상담 받으러 오고 하잖아요. 네네. 그러면은 솔직히 다 이렇게 꾸미면 이제 이뻐지잖아요. 돈 들이면. 네, 아, no. 아니요. 돈 들인다고 다 이뻐지지 않죠. 이뻐질 애들이 따로 있어요. 아, 있어요. 아, 그건 성형외과 의사만 합니다. 그 원장님 어디 하셨어요 얼굴? 저는 눈 했어요. 눈은 쌍꺼풀. 아 쌍꺼풀? 네, 그런데 별로잖아. 별로잖아. 왜 대답을 안 해? 별로 많잖아. 왜 대답이 아니, 없어요? 있어요. 왜 딴 데 보고 있어요? 모르시지만. 아마 아셔. 맨 처음에 만나기 전에 이제 의사분이시고 서울대 나왔잖아요. 그래서 볼보를 타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궁금했는데 네. XC90하고 이거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? 60. 아니 고민 전혀 안 했는데. 왜요? 1억 넘잖아 그거. 아, 비싸잖아. 그럼 어떻게 1억짜리 차를 사? 그러니까 서울대도 나오고 네네. 공부도 잘해. 대놓고 한 달에 얼마 벌어요? 아 그거는 순수익? 사람마다 달라요. 실력과 경력에 따라 다른데 네. 평균적으로 보통은 1,200에서 1,300, 그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면은 다음 막 더 좋은 차도 가도 될 뻔했는데요? 더 좋은 차? 네. 아까 봤어? 나 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. 그런 사람한테 좋은 차 타면 뭐예요? 그러면 이 차 네. 그 한 달에 한 유지비 얼마나 들어요? 유지비가 일단 기름값이 네. 5만원어치 두 번 넣으니까 10만원. 한 달에 10만원 정도 들고 보험료는요? 보험료 모르는데. 아, 보험료 모르시고. 뭐 얼마 나가겠죠. 제가 아까 집을 보니까 이런 거 큰 신경 안 쓴 것 같더라고요. 통장에서 얼마가 나가고 이런 거, 그죠? 아, 자잘구리. 뭐, 그걸 큰 것만 네. 보면 되지. 차는 어떻게 할부로 사신 거예요, 뭐예요? 아, 있어요? 차, 그, 할부로 샀어요. 할부로? 월 얼마? 몇 개월이지? 그것도 기억이 안 나. 그럼 월 얼마씩 나간지도 모르세요? 그거 얼마 나가나?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.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. 만약 처음에 2천을 내셨으면 나머지 차값 대략 한 5천 남잖아요. 네네네. 5천을 48개월로 했다고요? 그럼 한 100 얼마씩 나가겠네요. 아 그런 거 같아. 그런 거 같아. 뭐 틀어져 있는 거 같은데? 이건 뭐지?
핸들 뜨. 아 이거. 아, 오, 딱, 아 핸들 이거. 뜨겁죠, 아 나 이거 이건 내가 만들어 놓은 거야. 왜냐면 아, 제가 성형외과 의사라서 아. 손가락이 되게 많이 아파요. 아, 그래서 항상 핸들 따뜻하고. 네, 따뜻하게 해가지고 아. 손가락 좀 관절이나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아. 봐서 그 항상 틀어 놓고 댕겨요. 이번에 살짝 좀 전문성이 떴어요. 여기도 시원하게 나온데 매. 네, 아 이거는 우리 전립선 때문에. 어, 전립선. 그리고 거기가 또 보관함이잖아요. 네네네. 그러면 이 차를 타면서 단점이 뭐가 있어요? 처음에 산타페랑 비교를 자꾸 하는데 산타페를 네. 탔을 때랑 단점은 실내가 좀 좁아 보인다. 실내가 좁다. 아, 좁다. 그래서 네.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든다. 네. 다른 거는 불편함이 전혀 없었어요. 아, 전혀 전체적으로는 없구나. 엄청 만족하는 편입니다. 특히 요 앞에 LED 센서가 돼 있어서 몇 저는 이제 HUD. 아 HUD 아. 그러면은 장점 연료비가 많이 안 드는 것 같아요. 아, 그렇지. 디젤의 4기통이다 보니까 네. 기본 연비는 그냥 먹고 들어가네요. 네, 근데 또 디젤인데 가솔린 차만큼 조용해요. 색감이나 이런 게 되게 안정적이라서 타면 마음이 되게 편해집니다. 그래서 오늘 아, 일단 타보니까요. 일단 네. 장점이 진짜 많은 차고요. 네. 독이 3, 4는 이거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. 아. 이거를 기다려서라도 사는 이유를 알 것 같고요. 그 채널에는 뭐 어떤 거 많이 나와요? 단지 성형뿐만이 아니고 다른 거 그냥 허우진 좀 넣는 거 구경하고 싶다 그러시면 자주 놀러와 주시고 그다음에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자 이제 저희가 주행을 마치고 XC60을 오늘 제가 한번 타보고 싶었던 차라 탔는데 제가 다음에 타기보다는 와이프 사주고 싶은 차. 와이프가 아이와 함께 다닐 때 이런 거 진짜 강추인 차예요. 제가 본다면 90인데 굳이 90까지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드네요. 멋있기는 한데 그리고 일단 저희 완전 아이루미 채널 네. 많이 구독이랑 좋아요 해주시고 네 부탁드립니다. 아이루미 제 채널도 네,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또 다음에 차 주제가 아니더라도 또 네네네. 재밌는 주제로 콜라보를 해서 네네. 재밌는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벌TV 사랑 많이 해주십시오. 네. 네. 일단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이상 재벌이었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